할렐루야! 오늘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새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 옷이 망가질 것이고 또 새 옷은 낡은 옷과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가죽에 넣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포도주 가죽을 터뜨려 포도주를 흘리고 가죽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포도주 가죽에 보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신앙의 습관에 갇혀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낡은 사고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모든 것을 더 신뢰하며 온전히 믿고 온전히 보고 더 풍성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의 기도였습니다.